시작. 회장님 나오십니다. 오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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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, 응? 나오셨습니까? 오, 그래, 그래. 야, 김비서. 우리 회사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 거지? 신경 끄십시오. 오, 그래, 그래. 야. 저 회장님, 큰일 났습니다. 왜, 왜? 또 무슨 일이냐? 세금 탈세 의혹 때문에 내일 검찰에 출두하시랍니다. 에? 야, 세금 탈세? 야, 이거 걸릴 게 드디어 걸렸구나, 야. 야,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. 내가 이럴 줄 알고 싹 이 만반의 준비를 끝내놨지? 야, 김미서, 갖고 와봐. 네, 회장님. 오, 그래, 그래. 자, 짜잔. 어? 봐라, 야. 이렇게 해서 가면, 어? 지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내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일찍 집에 보내줄 거야. 어? 자자, 자 어떠냐? 회장님, 응? 이런 모습은 다른 회장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 어, 그래? 이미 다행이냐? 그래, 제가 회사 돈 100억을 써서 내 돈 100억! 검찰 출두 패션계 최고의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. 야, 기대된다. 한번 보자. 예, 자 먼저 목이 아파 죽겠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부스를 벗어버리고 자, 응?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직접 공수한 이 기린 기부스를 이렇게 거는 순간 전치 3주! 오, 그래, 그래, 야, 야, 야. 야, 이거 멀쩡한 목도 툭툭 빠지겠다, 야. 오, 그래, 그래, 야. 자, 그리고 몇 시간이면 다 맞을 것 같은 이런 작은 링겔로는 동정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? 자, 한 몇 달은 맞아야 될 것 같은 이 최영량 링겔을 받는 순간 전치 5주! 야, 오, 그래, 야, 야.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, 야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 담요입니다. 이, 야, 일단 이 무릎 담요는 일반 회장들로 다 한 번씩 간 거 아니냐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에? 이 안에 몸이 바들바들 떨려서 아파 죽을 것 같은 리얼한 연기를 위한 설마, 설마 최대 얼음을 자, 올려놓고 담요로 덮는 겁니다. 오, 그래, 그래, 야, 이 실자. 이거 아파 보이는 게 아니라 아프다. 아파. 그러시면 된 겁니다. 오, 그래, 그래. 어떻습니까? 대박이다. 이거 빨리 내일 추진해봐. 알겠습니다. 이거 빨리. 회장님, 야. 우리 회사 라이벌 그룹인 JT그룹의 오 회장님 나오셨습니다. 야, 오 회장 그 자식 여기 또 왜 온대냐? 그라데 이이이 그라데 이이 뭐 잘 지냈냐? 너 또 남의 회사에 뭐하러 왔냐 뭐? 너 그 검찰 출두한다며? 어? 그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냐?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리더가 돼야 돼. 야, 뭘 자식 뭐? 너 이순신 장군님 알지? 어, 알지. 어? 우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장군님입니다.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기록해서 내려온 난중일이다. 난중일기입니다. 난중일기에 보면 왜군이 침략한 임진 초기 때 임진왜란 때입니다. 임진왜란한테 적의 화를 맞고 부하한테 이렇게 외쳤지. 내 죽음을 적어서 알려라. 적에게 알리지 말합니다. 내 죽음을 적에선 떼지 마라. 야, 뭔 소리야. 야, 앉아 임마. 그러니까 이순재 장군님이 이순신 장군님 아니시냐? 앉아 임마. 이이이 그라제 이마. 너 또 남의 회사에 뭐하러 쳐들어왔냐 이 자식아. 야, 너 어? 기부도 못할 막대형 세금 탈세가 뭐냐? 우리 같은 상위 1%들은 사회에 기부를 해야 돼요. 어, 야, 너 기부하냐? 내가 이번에 정말 먹을 거 없어서 하루하루 쫄쫄 굶는 정말 딱한 사람들한테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치킨, 야, 피자, 햄버거 싹 기부해버렸다. 야, 너 좋은 일 했다, 야. 이 실장, 예. 내가 기부한 단체가 뭐지? 단식원입니다. 그라제. 너 다이어트 한다고 거기 있지 않았냐? 덕분에 실패했습니다. 그래. 야, 임마. 야, 이... 나는 그렇게 째째하게 기부할 거면 안 한다, 임마. 응? 난 이번에 전화 한 통화 딱 왔길래 난 내 돈 100억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좌로 쏴줘버렸다, 임마. 우와, 스케일이 크네. 야, 그 단체 이름이 뭐냐? 보이스피싱입니다. 오, 그래. 야,
있지. 야 어쩐지 내 아들이라고 바꿔줬는데. 야 아바디 아바디 보고서 세대다. 아바디 아바디. 야 친구야. 너 검찰 출두한다고 해서 네가 초라해 보일까봐 내가 명품 옷 하나 선물로 준비했다. 야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이 명품 옷을 다 사주고. 이 실장 예. 갖고 와봐요. 예. 어, 야, 야 여기 있습니다. 그래 그래. 야, 야 이게 명품 옷이냐? 그래 입어라. 검찰 출두할 때 입어라. 야, 야, 야 이게 야 갈라도 그렇게 명품 옷 맞는 거지? 야 명품에만 있는 이 고유 이 번호가 찍혀 있잖아. 오. 고유 번호 이거 명품 옷만 있는 거 아니냐? 어 그래 그래 고맙다. 7번 방에서 푹 쉬어라. 5482. 응 좋다. 야 가자. 응. 오 그래 그래. 이 실장 이거 우리 회사 진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지? 관심 없습니다. 5482. 오 그래 그래.